여기는 동대 입구입니다. 동대 입구요. 2호선, 아니 3호선 동대 입구역이고요. 건너편에 보이는 것이 장춘 체육관입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보이는 저쪽 높은 건물은 신라 호텔입니다. 지금 동대 입구 전철역에서 가락시장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. 오늘 타시켄트에 계시는 교민분과 함께 가락동 시장에서 회를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. 이 앞쪽부터 이 시장을 짓고 철거 했는데 저쪽 뒤에는 이제 공원을 넣었어요. 전혀 모르겠습니다. 옛날에는 뭐 저기 저 하나만데 본 것 같은데 이게 다 그 위안이가 옛날에는 이제 시장에서 여기서 사가지고 네. 이렇게 이제 1층에서 먹고 네. 2층에서 먹고 그러는데 뭐 둘이서 먹으려면은 뭐 사고 뭐 이러면은 양이 많아가지고 아. 모든 거를 그냥 딱 인당으로 예. 팔아요. 예예예. 예, 예. 찍힌 날짜라고 구경이 나면 예. 야 이런데 참 보기 힘든데 이게 이제 다 바뀌었어요 이게.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한번 와보고 노량진 수산시장이 거기 시장으로는 제일 크고 거기도 바뀌어가지고 예 거기도 이제 그 옆으로 옮겨왔습니다. 예예. 이게 완전히 된 건 아니에요. 이것이 여기 저번에 사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예. 그거 항공으로 뭐 어떻게 됐냐 뭐 이런 물어봤더니 네. 여기서도 해준다고 했네. 아 저희는 이제 구리시장에서 네. 이제 저녁만 하면 저희 사무실까지 아침에 네. 새벽에 네. 새벽에 네. 와요. 어떻게 될까 전화세요. 집이 바로 옆이니까 여기 시장이 있어요. 딱 5분 차려가지고 구경이나 한번 하고 와세요. 그래서 이제 구리에서는 얘들은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눈이 쫙 떠가지고 진공포장까지 다 해줍니다.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노량진 시장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저 집 근처에서는 네. 집 근처에서는 거의 안 먹어요. 그러니까 보통 거의 약국 뜨면 뭐 시내 사서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. 나중에 이제 전화번호만 알면은 주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돈 송금해 주고 하면 이제 배달이 오니까 택배를 예예예. 예. 그러니까 요즘 가격은 그 앱에 다 나와요. 뭐 무슨 해적단인가 무슨 해적단에 보면은 가격이 다 뜨기 때문에 시장별로 다 떠요. 그러니까 가격을 속일 수가 없어. 그렇죠. 예예.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. 요새는 그 우즈베키스탄 주변에는 사람들이 뭐 있는 사람들이 많죠. 많아졌더라고. 엄청 많죠. 네. 이게 저기 까닭이나 뭐 키스탄은 없어요. 우즈벡만 많이 있어. 네.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. 뭐. 교민 수도 많고 그러니까 유튜브다 하는 거죠. 그 필리핀 그다음에 보니까 필리핀, 베트남, 뭐 태국 네. 많죠. 라오스. 그러니까 뭐 용돈 뿌려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는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. 저는 이제 이런 IT 툴이 그러니까 옛날 초창기 인터넷 들어왔을 때 보통 가득 카페 뭐 게시판 카페 메일 카페라는 게 있었고 블로그라는 게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하면 또 한번 붐이로 또 꺼지고 그 중간에 무슨 뭐 학교양가 뭐 그 시청자 사이트 그거 해서 알라보 싶어 네 그거 했다 또 차그러지고 유튜브도 모르죠, 뭐. 끝까지는 안 갈 때 한 바퀴 돌 거예요. 원래 유행은 계속 한 바퀴 도는 거니까. 그렇죠. 저는 해봐도 돼, 그냥. 저는 이제 전문 유튜버가 아니까
제 실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자료로 다 남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차원이고.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. 예, 예. 그래서. 여기가 예. 이제 1층이고, 구경만 하시고, 1층이 좀 조용하니까, 예, 예. 2층은, 그, 횟집 해가지고, 뭐, 부산이고, 다 그 횟집, 이렇게 이제, 저기서 회사 가지고, 예. 이제 회사면은 여기 3층이 있어요. 3층은 그때 식당장에 가서, 그 회사인 거를, 그 양념, 양념, 예. 1인당 얼마 해가지고 양념으로 해면 돼요. 아, 예, 예. 그리고 이제 여기는, 1인당 얼마. 예. 3층. 어떻게 저기 가실 날짜는 정해졌어요? 아니, 아직 못 정했어요. 아, 첫 동생이 아직 안 갔으니까. 2층 놀러. 여기 자리 좋은 데 있어요. 초청은 어디세요? 초청은 제 거기 보고 해라 그랬어요. 어디? 아, 이름 뭐더라? 슬버그래. 안되는 거. 안 돼야지 뭐, 할 수 없지. 아, 여기 잡혀요. 제로까지 예약이 잡혔어요. 문까지? 네, 예약이 많습니다. 이쪽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? 네? 방이야? 아니, 방이 없어요. 지금 다 찼다니까요. 이거는. 아, 이건. 사람이 많네. 다 찾으면 얼마 그래요? 그렇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. 나는 아까 왔을 때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. 요 아래는, 요 아래 그 모르면 제가 회는 좋은데, 네. 조금만 있으면 말을 못해요. 버글버글해가 시끄러워. 아. 너무 시끄러워서. 최근에 여기서 먹은 게, 우즈베키스탄에서 온, 아, 우즈베키스탄에 그 해놓은 그, 저, 풍사. 이게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, 이게 먹방도 못합니다, 그냥. 이 찍지를 못해가지고.